이 술을 적당하게 마시면 참 좋은데 지나치게 마셨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.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 연구기구에 따르면 술을 발암물질 1급으로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. 사실 미세먼지 걱정 많이들 하시는데 술에 대한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이 술을 만든 게그주 어떤 원료가 에탄올이잖아요. 에탄올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괜찮을 리는 없어요. 맞아요. 네. 게다가 좀더 속상한 거는 에탄올을 얼마나 많이 자주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이 암의 위험도도 높아진다고 해요. 아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래요? 저는 그 미세먼지 걱정도 안 하잖아요. 그래서 아니 그러다 진짜 한번 훅 가요. 조심하세요. 저는 조심하세요. 그러니까 저 알콜 아니,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여러분 저기 잠깐 이렇게 하니까. 수현 선배 꼭 결혼하시고요. 그래야 되잖아요. 아직 할일저 많잖아요. 건강해요. 저 건강검진 조만간 할 건데 건강합니다. 저 건강하고 이게 도수가 높고 낮고 나는 뭐 맥주 먹으니까 나는 또좀 도수 낮은 거 먹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에탄올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술을 많이 드시면 안될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술에 대한 연구가 사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. 보통 뭐 한두 장 정도는 괜찮아. 뭐 술을 먹으면 혈액순환 잘 되고 뭐 그럼요. 한두 좀잔 정도 먹으면 괜찮죠. 나는 와인 한잔 정도 마시면 그럼 좋다고 그럼. 혈액순환 싹 돼갖고 건강해지는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왜요? 잘못된 생각입니다. 최근에 200편 정도의 연구 결과를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. 네. 뭐 하루에 한잔 정도 이좀 가벼운 음주로도요. 네. 뭐 식도암 30%, 그리고 구강인도암 17%, 유방암 5%, 간암 8%, 대장암 7% 등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진다고. 그럼 굉장히 위험하네요. 옛날처럼 이거 뭐 한두 잔은 건강에 좋아, 괜찮아, 뭐 이게 안 되네요, 이제.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죠. 참. 한국엔 대부분이 이 네.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성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음주에 의한 암 발생을 정말 더욱더 주의를 해야 돼요. 좋고 저만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. 그래서 쳐다볼 사람이. 네, 근데 여기다가, 아이고, 또 나왔네. 네. 담배까지 피는 분들 정말 아이고, 조심. 조심해. 여기 몇명 조심해야 돼요. 여기 앞에 계신 분들. 네,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. 이술 담배를 모두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모두 하는 사람이 이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네. 190배나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. 190배. 피디님 들으셨죠? 190배 피디님.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더큰 부작용과 또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해요. 술을 많이 마시면 안 좋구나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. 정말 위험하네요. 그렇죠.